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 더 스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리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시장의 특징주들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 그리고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한 알찬 시간으로 오늘도 한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끝나고도 이 전문가들과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3거래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자 235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235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오늘자 0.33% 밀린 235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2020년 1월 이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4조 8천억 원대 거래대금에 그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200억 원가량 매수했고 개인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배터리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거셌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7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0.03% 약보합권에서 717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만이 400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외국인은 오늘 모두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연말이 갈수록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연말 수출 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환율은 1,302원 90전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공대원 그리고 적풍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인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공대원 대표가 뽑아온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은 재택근무 관련주죠. 정보 이제 보안 유출을 좀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에 관한 그런 기업이고, 중국이 이제 중국 교육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함에 따라서 좀 비대면 수업을 좀 돌입한다고 하자마자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장 마감할 때는 한 25.15% 정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좀 수업을 좀 전환한다고 하고, 그리고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종목군을 보면은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 다만 이제 저항선을 좀 돌파를
돌파를 과거에도 한 흔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쭉 말아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시신이 한 2천 구 정도 넘게 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좀 돌입했다고 보여지고 이 순환매가 코로나19 관련주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감기약부터 해서 뭐 진통제, 해열제 혹은 뭐 진단 키트 이렇게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만큼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비대면 수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비대면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요즘 중국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아비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들, 뭐 이 감기약, 제약주들이나 이런 비대면 관련 주들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에도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련 주들의 흐름은 계속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가 꼽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CES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CES 관련주인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종목이 안 그래도 요즘 CES 때문에 분위기들이 막 살아나는 분위기였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서 이 챗봇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채팅 상담 서비스죠. 이 챗봇 서비스를 공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오늘 장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까지 이 오픈 AI 이 챗봇을 통해서 매출 1조 3천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큰 목표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을 전망하면서 투자를 들어간 게 있었고요. 또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이 작년 CES에 또 이 음성인식 AI로 참가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력들이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만 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는 1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두 배가량 상승이 좀 나온 듯 합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은 지금 여기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은 작년 11월 말쯤에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공모가 위쪽에서 놀고 있다가 올해 뭐 전쟁도 터지고 뭐도 하면서 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서 이제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올라갔던 것처럼 현재 바닥에 잠들어서 아직 시세가 많이 안 났던 CES 관련주라면은 지금부터 봐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현재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한 다른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께 공개드릴 상한가 도전주 역시도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거는 잠시 후에 곧 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는 다음 달에 열리는 CES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으신데요.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마인즈랩도 그중에 하나로 오늘도 상한가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 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CS 관련한 여러 가지 또 투자 전략들을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인즈랩은 오늘 상한가를 쓴 게 아니라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 또 공대현 대표가 뽑은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샤페론도 코로나 관련주로 엮인 코로나 치료제죠. 네, 지금 앞서 설명한 건 재택근무 관련주였다가 이번에도 또 샤페론 오늘 한 20% 정도 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누세페인이 환자 목표치가 절반 이상 좀 도달했다고 돌파를 했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좀 비쳤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가 좀 재유행이 지속적으로 좀 퍼지는 만큼 환자 모집은 좀 급속도로 더 많아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치료제가 좀 염증 신호라든지 혹은 이제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는 일단 11,600원
10월 19일 날 네, 고점을 찍고 이 저항 부근을 제가 저항대를 작용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7,370원 네, 요 부분이 지금 저항대에 딱 맞물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왕이면은 오늘 시가에 사신 분들은 혹은 좀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7,370원 부근에서 내일 좀 비중 절반이라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샤페이로는 오늘 종가로 형성이 된 7,370원은 또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적풍 전문가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뭐 엄청 강했던 종목이 이제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오늘 이제 리튬 쪽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이제 리튬 자체 가격 자체는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관련 시세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리튬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달에 이미 정점을 쳤어요. 이미 지난달에 정점을 하고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한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또 하나의 이제 재료는 최근에 리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죠. 물론 비상장사입니다만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제 관계된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사명을 또 리튬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바꾼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반 리튬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성과는 전혀 없는데 주가만 벌써 뭐 1000% 이상 올라가서 이게 뭐 테마주 놀이터가 된 증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제 생각은 주식 투자는 원래 성과를 보고 사면은 늦어요. 이미 성과 실적 잘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오고 사면 항상 고점에 사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기대감을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난 뭐 8, 9, 10월 달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뒤엎을 만한 그런 큰 테마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이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12월 달에도 언제 뭐 산타랠리가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요즘에 뭐 사탄랠리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너무 종목들이 안 가니까. 근데 아직 저는 한 열흘가량 남은 요 증시에서도 분명히 시세를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리튬 관련주 물론 내일 단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막 잘 가니까 몇 달 동안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거 큰일 나니까 리튬 관련주는 이제 정말 단기로만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요즘 바닥에서 드리는 종목들을 잘 모아두시면 또 모르죠. 그중에 또 뭐 1000%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저가 매수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리튬 관련주는 정말 단타에 좀 경험이 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만 뭐 소액으로 하는 거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요즘 좀 핫한 리튬 플러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았는데 리튬 플러스가 오늘 이제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주가 좀 급등 영향을 받았고요. 다만 리튬 관련주들은 좀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도전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좀 아래에 많이 좀 조정이 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적풍 전문가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 중점적으로 해주시나요? 일단 저는 CES를 이번에 좀 큰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그 수출 산업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이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끌어올릴 만한 내용들이 딱히 없다 보니까 이제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ES 관련한 재료들을 이미 지난주에도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로봇 티즈 같은 종목들, 작년에 로봇 테마가 이 CES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런 IT 기술주들이 한번 시세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 터지고 그런 걸 무관하게. 그래서 CES라는 게 이게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 작년부터 해서 좀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떤 것들이 좀 큰 이슈가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정리 좀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딱 들어갈 만한 좋은 종목들도 제가 또 같이 가져왔으니까 오늘 상한가 도전주랑 8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CES에 관련한 종목들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고 또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다음 달 5일이면 열리는 이 CES 관련한 이야기들, 또 투자 포인트들까지 한 방에 정리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또 어떤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늘 전략주를 제시해 드리죠. 오늘도 적풍 전문가가 두 가지 전략주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추리해 성공하셔도 제가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두 전문가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대원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웰크론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웰크론 최고가 수익률은 11% 기록을 했습니다. 자, 웰크론 주가가 뭐 하루하루 좀 변동성은 있어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목표가는 도달하긴 했지만은 웰크론은 일단 마스크 관련주죠. 마스크 관련주도 엮여 있고 웰크론 한텍은 또 리튬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처럼 리튬 관련주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그린다면은 웰크론 한텍이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웰크론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마스크 관련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그 증가세도 좀 보시면은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는 아직 꺾인 게 아닙니다. 네, 21선을 지금 이 부분, 예, 21선을 부딪히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꺾인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은 단타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 다시 21선 부근 3,3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그런 전략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기 때문에 눌리는 현상이 좀 많이 누른다라고 좀 보여지죠.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 줄 때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웰크로는 마스크 관련주로 여전히 지금 뭐 코로나,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 3,300원 부근이 온다면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워낙 좀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릴 때 들어갔다가 또 오를 때 파는 전략을 잘 구사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이번에 금양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금양도 오늘 일단 큰 폭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리튬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오늘 좀 주목을 받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흐름을 보셨나요? 이것도 금요일 날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네.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이 수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그때도 절대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부근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금요일도 똑같이 이왕 좀 하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한 적이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이게 리딩방이 아니고 정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가 매수 사인은 제가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한 2, 3% 정도 수익권은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금요일 날 방송을 듣고 대응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또 동일하게 어반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좀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3만 원 부근에서 좀 저항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지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하는 그 여부를 보다 좀 안전하게 그 부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좀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금양은 3만 원 저항선을 뚫어내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점을 체크해 볼까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금요일 날 이제 방한 일정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한 12,000원 부근까지도 이종 목표가 좀 잡아드렸었죠. 오늘 보니까 11,800원 부근까지 좀 시세를 주었었는데 일단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왕이면은 이것도 웰크론이랑 좀 비슷하게 지금 21선 부근을 좀 지지를 하면서 지금 우상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잡더라도 이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싶더라도 다시 잡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12,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 12,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잡더라도 한 9,200원 부근에서 혹은 9,100원 부근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12,000원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구간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9,200원 부근이 온다면 그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도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나노텍도 좀 주가 밀리다가 오늘은 또 리튬 관련주들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미래나노텍도 그때 차트랑 함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흑삼병 적일봉이라고 해서 음봉 세 개가 출현을 하면은 양봉이 한번 출현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한 번 더 음봉이 출현하고 나서 오늘 양봉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비춰집니다. 이것도 대장주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혹은 어반 리튬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좀 오름세로 반등을 하는지 그런 여부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이것도 밀린다고 무조건 매도를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충분히 반등 구간이 나올 것 같으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의 나노텍까지 AS 함께 하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공대원이라고 문자를 공대원 대표라고까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AS 또 투자 팁들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적풍 전문가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솔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본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 종목이 이제 과거 새로운 기술, 네. 우리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죠. 맞아요. 주가가 요즘 이제 올라가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내막을 기업들을 파다 보면은 좋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시세도 오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솔본을 보시려면은 이 자체 회사로만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본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또는 이 솔본 인베스트가 투자를 들어가는 회사들을 보시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종목이 원격 진료 관련주로 아까 뭐 공대원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원격 진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원격 교육이나 진료 쪽에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솔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인데 이 키네마스터가 오늘 장중에 한 9% 정도 올라갔어요. 이 회사는 영상 편집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키네마스터가 예전부터 계속 뭐가 있었냐면 매각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본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매각을 시키면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적절한 인수 대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또 그런 걸 떠나서 키네마스터 자체의 주가도 지금이 바닥을 치고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현재 솔본의 주가에는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전부 다 원격 진료 쪽도 요즘 괜찮은 내용이 있고 또 자회사 키네마스터의 매각이라는 것도 현재 굉장히 좋은 재료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8% 정도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저는 이거는 뭐 더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4,9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렸었어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더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솔본의 원격 의료 관련 주인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고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로는 또 키네마스터 매각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올라갈 만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고 4,900원까지는 또 계속 들고 가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블리츠웨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 수익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주가가 굉장히 또 이 종목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이제 블리츠웨이는 이제 엔터주가 요즘에 좋으니까 네. 드라마, 뭐 영화 이런 콘텐츠, OTT 이쪽이 뭐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재벌집 막내아들 관련주들이 바닥부터 계산해서 한 10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예전에 뭐 기생충 때도 뭐 한 100% 정도 올랐었고 최근에 우영우 드라마 때도 뭐 많이 올랐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가 확실히 경쟁력이 생긴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래서 블리츠웨이라는 회사도 원래는 이제 완구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알려졌던 거는 그거예요. 완구 뭐 피규어 만든 회사인데, 우리 또 한류 열풍이었었던 우리 배용준 씨가 회사에 투자했다. 그것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었는데, 올해 회사가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엔터 사업과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겠다, 영화 제작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블리츠웨이 스튜디오를 만든 게 이제 올 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경기가 좀 안 좋았던 시기들이 좀 지나가고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영화가 이제 곧 12월 달에 개봉을 하죠. 요즘 뭐 광고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젠틀맨이라고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한 곳이 블리츠웨이 스튜디오에서 했었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콘텐츠주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지금 3일 연속 목요일 날 13%, 금요일 날 한 3% 정도, 그리고 오늘 한 6% 정도 올라가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뭐 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제시한 목표가도 뭐 딱 그 근처이기 때문에 한 2,400원, 500원 뭐 그쯤 들어가게 되면은 천천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가 보시면 뭐 워낙에 바닥이어서 작년에, 올 초에 이 회사 주가가 6,800원이었어요. 지금 2,000원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회사는 저는 길게 보면 3,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2,400원, 500원 근처까지 가서 파는 게 우리 목표니까 한번 정리하고 눌리면은 저는 이거를 또 들고 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는 아마 3,000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리츠웨이는 워낙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로 우리 이 엔터들, 뭐 미디어주들이 잘 나가고 있고 실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 만큼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제시해드렸고 실제로 주가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에서 한 500원 부근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매도라는 게 좋고 눌린다면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의 가능성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때는 또 목표가를 3,000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말씀하신 만큼 블리츠웨이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암호 그린텍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암호 그린텍은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주가가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오른 이유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였고 이 종목은 이제 그냥 리튬 쪽이었다 보니까 반응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자동차랑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IRA 정책 때문인데 그 IRA 법에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정부에서 밝혔죠. 백악관에서 한국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항의도 하고 또 협상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좀 알아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암호 그린텍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주 요즘 좀 많이 어렵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 신저가를 경신했어요. 지난주도 신저가였는데 오늘 또 신저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저는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시세를 낼 만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IRA 때문에. 그렇지만 암호그린텍 같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나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IRA에서 좀 자유로워요. 배터리 소재 쪽은. 그래서 이거 가져오게 됐고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다가 수익을 좀 잠깐 냈었고 이제 최종까지 가지 못해서 다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여기 주가가 이제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16,000원에서 14,000원 딱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걸로 봐서 뭐 굉장히 정직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래 가져가고 싶을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한 16,000원 근처 가서 파셔도 될 거예요.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제가 볼 땐 한 뭐 15% 내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뭐 그쯤 가서 파셔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제가 제시한 20% 이상 가져가려면은 일단 17,000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는 조금 별로 어렵지만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안 그래도 배터리 소재 중에서 수산화 리튬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소재주들도 한번 반등을 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호그린텍 요거 지금 바닥이니까 지금 뭐 얼마 안 올랐어요. 이제 뭐 한 2% 정도밖에 안 올라서 지난주에 보시고 아 사고 싶었는데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시고요. 14,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6,000원 이상 가면 파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이것도 보유 의견 없으시다면 매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미국의 IRA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흐름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품 쪽들은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14,000원에서 16,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들어가기도 또 나오기도 빠져나오기도 쉬운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근 라인대를 잘 지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 지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만 원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가 좋았던 날도 있고 좀 나빴던 날도 있고 계속 롤러코스터 탔는데 만 원 근처에서 지키고 있고 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돈이 들어와서 또 올려놓고 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주춤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만 원 부근을 일단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구간을 잘 넘어가면 상승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유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제가 처음에 드렸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뭐 오늘 기준으로 2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줄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집계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만간 실내 마스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내 노마스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확산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코로나라는 것도 그쪽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유바이로직스가 원래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보고서 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확진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또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바이로직스가 지난번에 지난달 지난달쯤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을 포기했어요. 개발하다가 이제 뭐 끝날 때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는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오히려 전화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에 매달리고 있냐, 오히려 악재의 요인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게 오히려 지금은 호재가 된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이 주목 부각이 좀 된다고 하면 현재 만 원대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가 13,000원, 14,000원 정도 갔었거든요. 딱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30%까지 잡아놓고 좀 크게 본 만큼 요거는 좀 단타보다는 스윙이나 한번 중기 매매 쪽으로 보신다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만 원 근처에서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만 원 부근에서 잘 모아두셨다가 13,000원 부근까지는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적풍 전문가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꾸준히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도 CS 관련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나요? 이 CS라는 게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인데 그동안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 운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완전 리오프닝 요 분위기에 완전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각 그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갈 거라고 합니다. 현재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현대, SK, 삼성 같은 이런 그룹들에서 총수들이 이제 현장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분명히 한번 찾아볼 거고요.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으면은 이 재료가 좀 묻힐 수도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이 CES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고.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가 단순히 CES에서만 있었던 일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CES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내년에 신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엮어보면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드릴 거고 8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CES에 대한 저의 전략과 관심 주까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열리는 IT 최대 축제죠. CES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게다가 또 삼성전자가 어느 이 신기술에 앞으로 좀 집중을 하는지 또 관련해서 수혜주들을 다 정리를 두셨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 제시해 드릴 텐데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그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공대현 대표가 준비한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수젠텍입니다. 네, 수젠텍 들고 왔고요. 진단키트 관련 주죠. 그렇죠. 네, 앞서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진단키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취약계층한테 무료로 진단키트를 좀 배포함으로써 진단키트의 이제 수요는 더욱더 좀 확대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요도 또 폭증을 하겠죠. 네.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네. 차트 같이 보시면은 수센책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좀 터질 때는 이렇게 눌림을 주는데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는 좀 눌림을 주는데 지금 아직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다음 날 양봉이 출현을 하는 상황이 많은데 과거 기록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뭐 목표 수익률은 짧게 3% 정도 구간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좀 지지 라인을 받았던 혹은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1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내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2,6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4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수젠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11,4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해온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제 특징주로 가져왔던 마인드랩이라던가 오늘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관련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 참고로 작년에 CES에 한번 참가를 했던 기업들인데 그 당시에 시세가 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더라도 뒤늦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CES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도 이 이슈가 됐었던 게 이 챗봇이거든요. 챗봇. 사람이 직접 응답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접 응답을 해주는 이 챗봇 프로그램을 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종목 역시도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이 챗봇 데이브 출시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사업 연관성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실적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내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보다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현재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이 현재 전망이 된다. 뭐 벌써 나오고 있고, 제가 직접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5년치, 6년치를 봤는데 올해가 제일 높아요. 올해 3분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4분기에 이 회사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뭐 현재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제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CES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요즘에 그 정치 면적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할 것이다. 내년 3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정치인의 관련주로 오늘 급락이 나왔고요. 어떤 정치인 관련주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과거에 이제 대선주로 엮이기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CES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방금처럼 과거 대선주로 역회했었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막 상승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요 정도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오늘 기준으로는 한 4% 정도 올라왔지만 이거를 제가 차트를 길게 한번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길게 쭉 늘려서 보시면은 올 초에 한번 대선 이슈로 올라갔던 게 바닥에서 뭐 두 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조정을 좀 주고 10월 달쯤에 완전 저점이 나와서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걸 목표가를 막 다시 예전 고점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딱 요 정도까지 보거든요. 올 초 수준 정도까지, 올 초 시작했던 구간까지 보기 때문에 한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딱 노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CES도 한번 노릴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요 종목 한번 보시고 어떤 종목이 아시겠으면은 이따가 우리 공개 방송 오셔서 맞춰주시고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이제 종목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하단에 나오고 있죠. 노란톡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방송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시세를 계속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현 종목이 앞으로 어떠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노려보셔라 라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겠죠.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하락할 경우는 왜 하락했고 이거 어떤 상황인지까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종목을 골라드렸을 때 이게 뭐 괜히 그냥 골라드린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정성을 갖고 골라드린 종목이라서 끝까지 좀 저는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종목들을 좀 오래 들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드신 분들은 저 노란톡방 오셔서 한번 중간 체크 좀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앞서 오늘 좀 인공지능 관련한 키워드를 많이 강조하셨죠. 관련주이기도 하고 내년 또 초에 있을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정책조화도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오랜만한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인 만큼 어떤 종목인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예상을 해보시고요. 정답이 예상이 가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장 전망도 두 분께 한번 또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대현 대표님 먼저 내일장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이번 주에 주택 지표라든지 혹은 나이키라든지 뭐 페덱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라든지 혹은 주택 지표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경제 지표 하나만 좀 휘청거려도 지수가 폭락을 하듯이 좀 경제 지표를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 경기 지표들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 적풍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요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미국장이 폭락해도 우리는 살아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뭐 연동돼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나라에 좀 집중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보다 변동성이 더 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금리차가 나는 게 좀 더 유리한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시고 지금은 주변의 시황도 좋지만 여러분 투자한 기업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시고 현 구간을 추가 매수나 어떤 그런 단가 낮추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정들,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좋은 일정도 있으니까 지금이 또 저는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보기 때문에 일단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신다면 잠시 후 공개 방송 또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풍 전문가님은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다. 미국장과 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동조화되진 않기 때문에 또 각 시장마다 개별적인 성격이 뛰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경기 침체 이슈가 작용하는 시점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좀 더 강한 힘을 분출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적풍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이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차고 다양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